자, 오늘 숙제가 GPW 식과하고 332페이지까지고요. 시험은 접속대명사 핸드아웃하고 그러니까 14가 맨 마지막 페이지 사진 정리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5가에 있는 것들이 시험이 되는데, 현태 너는 GPW 하고 이 검사 받아야 돼요. 나한테 받아야 돼요. 이 동영상 보고 바로 나한테 선생님 GPW 검사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라. 듣기도 그렇고 GPW도 그렇고 계속 숙제 가져오고 원활할트 검사 다 받아야 돼요. 지금 네가 처음이라 지금 시스템이 익숙하지 않겠지만 시험 어디 보는지 얘기할게요. 접속대명사의 이세 문장은 워낙에 중요해서요. 똑같이 또 봅니다. 그리고 다 맨날 다볼순 없으니까 요 14번 문장만 보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바꾼 것까지 보겠습니다. 이게 머릿속에 남길 바래요. 그래야 니네가 고등학교들 시험 보는 거할때툭 얘기하면 되게. 요두 문장 시험 봅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321페이지에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거 시험 봅니다. 똑같이 쓰셔야 돼요. 요 위에 사진 정리한 거두 문장하고 그리고 요거 문장하고 요거는 그대로 또 이건 시험에 나와요. 관계부사 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또 봐요? 예. 우리 종합문제 했니? 설명? 아, 했지, 참하죠. 그 다음에, 자,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 세개 써봐. 그럼 요거 세개 쓰는 거고요. 접속 부사 다섯 개 써봐. 그럼 요거 다섯 개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문장을 시험 보겠죠. 내 남동생은 파리에 있지 않고 런던에 있다. 라고 하면 얘네 두 개가 연결돼서 동일 구조. 슬래시하고 런던까지 쓰셔야 되고요. 그것만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가면 문제가 T예요. 너는 그 스킬을 배울 수가 있다. 책을 읽거나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아니면 근처의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하거나 해서 바이에서 세 군데로 뻗어나가는 게 병렬 구조란 말까지. 이거 이제 익숙해져야 돼. 너네 고등학교 레벨 수업할 거랑 한두 달 있다가. 그는 책이 필요했었다. 이것 때문이 아니라 그가 그걸 가지고 숙제를 해야만 했기 때문이 아니라 but because, not because 나왔으니까 but because 나와야죠. 그가 그것을 돌려줘야만 했기 때문이다. 이건 안 하겠습니다. 뭐뭐이라 그러면 이라는 말의 문장, 이게 시험이에요. 공항에 그 여자 태우기 위해서 가라. 그러면 그 여자는 매우 행복할 거야. 쓰고 명령문하고 그러면 쓰고요. pick her up slash하고 물결 표시 her.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대가란 말이 네 입에서 나오는 게 너한테 유리해. 너 나중에 왜 내가 맨날 그거를 대답을 요구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게 돼 있는 애하고 아닌 애하고는 나중에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게 달라. 너네가 처음이 아니라는 말을 여러 번 했죠. 자, 뭐뭐해라 그렇지 않으면 제출해라 핸드인 명령문이죠. 그 리포트를 내일까지. 아니면 너는 받게 될 거야. 사형수죠. 추가분의 숙제를. 얘가 DO죠. By somebody니까. 얘를 somebody로 시작한 문장으로 바꿔라가 능동태 아니야? Somebody will give you extra homework. 그것까지 써야 됩니다. 요건 T가 아니죠. 333페이지에 있는 두 문장입니다. 해석 불러줄 거야. 두 가지에서 나로니 버로서 쓰고요. as well에서 쓸 거예요. 너, 봐봐. T 봐. Not only but also가 원래 원형이 뭐야? Not but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아니야. 그러나 그 남자, 그가 주제야. 그래서 주어야. 그 동사가 is에 맞춰져야 돼요. you에 맞춰서 are을 쓰면 안 된다고요. 너나, 아니, 너가 아니라, 너뿐만 아니라 그 남자도 우리 클럽에 가입할 거야. as well as라면, as well as you까지 꺽쇠치고 날리는 것만 되면, 이런 걸 어떻게 시험 문제라고 할수 있느냐. he 다음에 is가 맞아, are가 맞아가 시험 문제일 수가 있느냐.
as well에서 꽉 채치고 날리는 것만 이해하면 되는데 이거 안 되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런 시험이 나오는 세상에 he 다음에 is가 나온다는 게 시험 문제야? 아이고 as well에서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걸 꽉 채치고 날린다는 것만 알면은 게임 끝나는 건데 왜 나하고 있을 때 이걸 해결하지 않고 고등학교 가가지고 내신 틀려서 요거까지 쓰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단어 15가죠. 15가 단어 5개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해가지고 2분 있다가 시험 보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자 오늘 5월 26일이고요. 날짜와 이름 쓰시고 5월 26일 320페이지 320페이지 320페이지에 접속대명사 핸드아웃이 있죠. 접속대명사 핸드아웃에 보면 맨 위에 세 문장이 있죠. 여기에 우리는 네 개의 강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 중 두 개가 길다 이런 문장이죠. 우리는 네 개의 강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 두 개가 길다 이런 문장이에요. 이게 세 문장이 적혀 있죠. 뭐 절과 절이 연결되어 있는지 절과 분사 부가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다 쓰셔야 되고요. 위에 적혀져 있는 것들 연결해서 이퀄이다, 이퀄 땡 아니 뭐 이퀄 땡이다 이런 것들 써야 되는 것도 있죠. 그리고 휘치가 맞는지 댐이 맞는지 이것들도 다 고르셔야 돼요. 우리는 네 개의 강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 중 두 개가 길다. 우리는 네 개의 강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 중에 두 개가 길다. 세 문장. 우리는 네 개의 강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 중 두 개가 길다. 자, 이거 세 문장, 시간이 더 필요한 사람. 밑으로 내려가서요. 14번. 그 선원들, 승무원들 중 대부분이 약해졌고, 그들 중 일부는 죽었다. Most of the. 더가 들어가야 되죠. 그 선원들, 승무원들 중 일부는 약해졌고, 아니, 쏘리. 그 승무원들 중 대부분은 약해졌고 그들 중 일부는 죽었다. 처음에 most가 나오죠?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접속 대명사인지 접속사인지 그거 구분하는 그 문장인데
11개네요. 이렇게 나갔잖아요, 음정. 선원들 중 승무원들 중 대부분이 약해졌고 그들 중 일부는 죽었다. 승무원들 중 대부분이 약해졌고 그들 중 일부는 죽었다. 시간이 더 필요한 사람 뒤로 넘어갑니다. 자, 321페이지 321페이지에 자, 여기에 보면 이것은 그 대학교이다. 어떤 대학교? 내가 공부하고 싶은, 내가 공부하기를 원하는. 이것은, 이곳은 그 대학교. 더가 들어가야 되죠? 디가 맞겠네요, 디. 표현 세 개가 써야 되죠. 맨 처음에 where이 맞는지 which가 맞는지 써야 되고 그 밑에 얘네랑 똑같은 표현들 써야 되고 where라고 which 중에 고르는 거 where이 앞에 와요? which가 뭐예요? where이 앞에 옵니다. 그리고 플러스 1인지 플러스 2인지 그것도 각각 써놓으셔야 돼요. 시간이 더 필요한 사람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에 he made로 시작하는 두 문장이 있어요. 그는 그 음식을 만들었다. 내가 오는 그 날에 라고 하는 문장과 그는 그 음식을 내가 올 때 만들었다. 그는 그 음식을 내가 오는 그날에 만들었다 라고 하는 문장과 그는 그 음식을 내가 올 때 만들었다 라고 하는 문장. He made로 시작합니다. 둘 다. 꺽쇠가 있어야 되고 왼에 내맞춰져 있어야 되고 왼에 품사 그리고 뜻
자, 그 다음으로 가서. 그것이 내가 주안을 만난 방법이었다. 그것이 내가 어떻게 주안을 만났는지였다. 이렇게 하는 네 문장이 있죠. The way와 how를 같이 쓸수 없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것, that으로 시작합니다. 그것이 내가 주안을 만난 방법이었다. 그것이 내가 어떻게 주안을 만났는지였다. That was로 시작하는 네 문장. 네, 같은 거는 그냥 땡땡으로 표시해도 돼요. 그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네개 있죠? 표현 네 개. 그것만 제대로 쓰시면 돼요. 박스 쳐져 있는 표현 네 개만 제대로 써주시면 돼요. 두 번째 문장이 두 번째? 완 쓰는 거 있잖아요. 그쵸. 그거 쓰고 하나 더 쓰는 거 있잖아요. 뭐 뒤에 플러스 완이 와야 돼? 네. 그두 꺽쇠 치는 거 단어? 네. 그쵸. 얘가 뭐라서 플러스 완이 온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너무 당연한 것들을 물어보시는데 자 여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한 사람 다 됐으면 넘어갈게요 뒤쪽으로 자 뒤로 넘어가서 330페이지네요. 330페이지, 15과. 자, 그러나 라고 하는 뜻을 가진 접속사 3개가 있죠. 접속사 3개가 있어요. 그러나 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러나 라고 하는 뜻을 가진 접속사 3개. B로 시작하는 거 하나, W로 시작하는 거두 개. B로 시작하는 거 하나, WH로 시작하는 거두 개. 자, 그 옆에 똑같이 그러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접속 부사 5개가 있죠. HO로 시작하는 거 하나, B로 시작하는 거 하나, S로 시작하는 거 하나, Y로 시작하는 거, 맨 마지막에 TH로 시작하는 거. 그러나라는 뜻을 가진 접속 부사 5개, HO로 시작하고, B로 시작하고, S로 시작하고, Y로 시작하고, TH로 시작하고. 옆에 문장으로 가서요. 나의 남동생, my brother는 파리가 아니라 런던에 있다.
My brother은 파리가 아니라 런던에 있다. 현재죠. My brother은 파리가 아니라 런던에 있다. 파리스와 런던은 파리스와 런던은 도시 이름이니까 맨 앞에 대문자로 쓰셔야 되죠. 대문자로 쓰셔야 된다고 방금 말했어요. 마이 브라더는 파리가 아닌 런던에 있다. 시간이 더 필요한 사람. 세모 쳐야 되는 거 있고 꺽쇠 쳐야 되는 거 있고 연결해서 무슨 구조라고 적혀 있잖아요. 저 331페이지로 갈게요. 331페이지. 여기는 문제가 티가 되어 있네요. 너는 그 스킬, that 스킬을 배울 수 있어. 뭐뭐 함으로써. 책을 읽거나 인터넷에서 찾아보거나 아니면 근처의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함으로써. 너는 그 스킬을 책을 읽거나 인터넷을 찾아보거나 근처의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함으로써 배울 수 있어. You can learn 이렇게 나가죠. 너는 그 스킬, that 스킬을 책을 읽거나 인터넷을 찾아보거나 근처의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함으로써 배울 수 있어. 뭐 1, 2, 3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 하나 있죠. 무슨 구조라고. 18개. 관사가 3개가 들어가 있죠? 어가 있고, 더가 있고, 또 어가 있고. 마이 뒤에 밑줄 쳐야 되는 게 세 개가 있죠. 얘네가 연결해서 얘네 또 윗줄을 쳐서 1, 2, 3 그리고 앞에 세모 쳐서 무슨 구조 이거를 쓰셔야 돼요. 이거 안 되시면 틀려요. 이것 때문에 시험 보는 거예요. 시간이 더 필요한 사람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는 그 책, the book이 필요했다. 그는 그 책이 필요했는데 그가 그것과 함께 숙제를 해야 돼서가 아니라 그가 그것을 돌려줘야 했기 때문이다. 그는 그 책이 필요했는데 그것과 함께 숙제를 해야 돼서가 아니라 그것을 돌려줘야 했기 때문이다.
20개네요, 이건. 그는 그 책이 필요했다. 그가 그것과 함께 숙제를 해야 돼서가 아니라 그것을 돌려줘야 했기 때문이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요. 명령문이죠. 그녀를 데리러 공항에 가라. 그러면 그녀는 매우 기뻐할 것이다. 위에다가 뭐 잔뜩 써야 되죠, 이거? 명령문 써야 되고, 그러면 뭐 이런 것들이 필기가 다 돼야 되죠. 그녀를 데리러 공항에 가라. 그러면 그녀는 매우 기뻐할 것이다. 그 공항, the airport예요. The airport. 그 공항에 가라. 그녀를 데리러 가기 위해서. 그러면 그녀는 매우 기뻐할 것이다. 자, 시간이 더 필요한 사람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 보고서를 내일까지 작성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는 추가 숙제가 주어질 것이다. Hand in 이렇게 시작하는 명령문이죠. 이것도 위에 잔뜩 넣어 써야 돼요. 그 보고서를 내일까지 제출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추가 숙제가 부여될 것이다. 너는 추가 숙제를 받게 될 것이다. 이 문장 쓰고 이거를 somebody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으로 다시 바꿔야 되죠. 이 문장 쓰고 이거를 somebody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으로 다시 바꿔서 써야 돼요. 그 보고서를 내일까지 제출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는 추가 숙제가 주어질 것이다. 그 보고서요? 너. 그녀를 데리러 그거 슬래시하고서 옆에 다른 거 써야 되잖아. 아까 대가 했던 그거잖아. 네. 태우다. 보통 누구 태우라고 할 때 여기서는 픽업한다고 하죠. 다시 보려고요. This is the 이렇게 나가잖아. 이것은 내가 공부하고 싶은 그 대학교이다. 자, 이거 이 문장 보고서 나오는 이 문장 쓰고 이거 다시 somebody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바꿔야 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한 사람.
자, 뒤로 넘어가서요. 333. 333. 두 문장이 있죠, 여기에. 너뿐만 아니라 그도 우리의 클럽에 가입할 것이다. 나롤리로 시작하는 문장과 히로 시작하는 문장이 있죠. 세모쳐서 연결해야 될 것도 많고요. 그냥 화살표 같은 걸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도 많고요. 너뿐만 아니라 그도 우리의 클럽에 가입할 것이다. 너뿐만이 아니라 그도 우리 클럽에 가입할 것이다. 두 문장이에요. 여기는 관사가 없네요. 시간이 더 필요한 사람, 오케이. 자, 이제 단어로 갈게요. 15가 단어로 갔어요. 태도 혹은 자세 AT. 태도, 자세 AT. 그 다음에 외향적인 혹은 사교적인 OUT. 외향적인 혹은 사교적인. 다음에 천문학, AST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문학. 천문학. 다음에 유능한 혹은 충분한 COMP. 유능한 혹은 충분한 COMP. 자, 마지막 단어 파업 중인 두 단어죠. O로 시작하고 S로 시작합니다. 파업 중인 O로 시작하고 S로 시작합니다. 유능한 어떤 거? 유능한 그 여섯 번째 단어가 보이네요. T. 천문학 아홉 개. 유능한 거. 응? 이것도 아홉 개. 경쟁하다 뭐 그런 단어가 어원이네요. 중인 두 단어죠. 처음에 두 개, 뒤에 여섯 개. O로 시작하고 S로 시작하고.
여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한 사람. 자, 시험지 받겠습니다. 시험지 드리고, 지옥에 뒷거기 모아놓고, 이름 썼는지 확인하시고. 꺼야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접속사에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상관 접속사 중에서 both A and B,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온 애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런 것들을 공부해 보지 않고 고등학생이 돼서 고등학교 와서 이런 걸 처음 겪으니 해석을 못해요. 심지어 해석을 못해요. 빨간색으로 both A and B, A, B 둘 다인데 둘 다 라고 크게 써. 눈에 확 띄게 머릿속에 저 뜻이 당연히 기억나야죠. 밑에 either A or B 크게 써. 둘 중 하나예요. 그럼 단수겠네요. 꼭 단수가 아니에요. 꼭 단수가 아니에요. 그게 B의 수, B에다가 수를 일치시킨다는 것 때문에, 봐봐, 여기. 그 남자나 나 둘 중에 하나니까 단수네요. 하지만 얘는 3인 단수가 아니니까 have 나오잖아요. has가 아니고. B라고 하는 either A or B의 B에다가, 얘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둘 다라서 항상 복수예요. 얘는 항상 복수로 나중에 할 거고요. either A or B는 둘 중 하나니까 둘 중에 하나면 단수네요. 아니라고요. Either he or they. 그럼 복수잖아요. 그럼 복수동사로 나와야 된다는 것 때문에 단수동사라고 쓰지 않습니다. Neither A nor B. A도 B도 아니니까 둘 다 아닌. 크게 쓰시고요. 뜻을 몰라요. 기가 막혀요. 고등학교 1학년 애들 보면서 옛날에 평준화 아닐 때 아니니. 근데도 그런 애들 보면서 문법책이라는 걸 보지 않고 고등학생 된 애들이 많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출발선이 너무 다른 거야. 고등학교 1학년 3월 달에 출발선이 너무 달라. 누구는 모의고사 3월 달에 두 번째 주에 원래 봤거든, 코로나 전에. 100점 많은 애들이 한 달, 한 반에 한 두세 명 나와요. 90점 넘는 애들, 하나 틀린 애들 이렇게 하면 한 1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나머지 한 20몇 명은요, 뭐 점수도 각양각색이야. 이런 거 처음 본대요. 뭐 50, 40 막 이래. 출발선이 너무 달라요. 너네가 그 출발선을 지금 조정하고 있는 거죠. This sign represents both love and peace. 사랑과 평화 둘 다를 나타낸다. 문법적으로 우리한테 큰 의미가 없고요. Both A and B가 주어로 나왔을 때 의미가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 다 밑에 주어로 되어 있는 것들이 T가 되어 있거나 하는데, 얘도 T 합시다. 어디까지 하냐면, 아이, 다 어렵진 않네요, 다. Both 지수 and 호영. 이름도 있지. 지수하고 호영 둘 다니까 복수가 나와야 된다고. 얘하고 얘가 주어라. 얘는 항상, 여기 써도 돼요. 이렇게 해서 항상. 얘는 100% 복수 나옵니다. 그렇게 필기하고. Both A and는, both and는 연결하는 거니까. 여기 both에서 빼가지고 이 말이 되어 있네요. 항상 복수동사가 뒤따라온다. 연결하시고, 그 옆에 이제 써놓은 게, 실제로 천고시험에도 나온 적이, 거짓말 아니야. 천고시험에도 나온 적이 있고, 330이라고 하는 실전 문법책, 거기에도 저런 문제가 있어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데, both는 항상 복수 취급이고, each는 항상 단수 취급이에요. 항상은 아닌데, 대부분 그래요. 99.9%. 뒤에 man이 나왔잖아요? 답이 뭐니? 앞에 거 뒤에 거, 대균아? man이 단순히 복수니?
사람 남자들 아니야 이거? 보스가 답이죠. 그래서 답도 표시에 쓰고. 이게 시험 문제냔 말이야. 근데 틀리더라니까 세상에. 고1짜리가 보스가 항상 복수를 하는데 뒤에 복수명사가 나와야지 되는데, 우리 박태규씨처럼 실수한 애들이 있어요. 녹화되니까 이름 다르게 불러야죠. 이더 A or B로 갑니다. 이건 너무 쉬워. 호영하고 지수는 계획을 하고 있는 중인데 갈 계획을 하고 있대. 어디? 일본에. 듀오링 더 비케이션 방학 동안에 일본에 왜 가? 투는 전치사고 투는 투부정사네요. 내리갑니다. I'm going to take either Sam or Laura to the party에서 샘이나 로라 둘 중 하나를 파티에다가 데리고 갈 예정이야. 그러니까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아들이 말 잘 들을지 로라 딸이 말 잘 들을지 봐서 둘 중 하나 내가 데리고 가지. 뭐 아빠가 하는 얘기인가 봐요. 이건 무법적으로 시험 문제 낼 수가 없다니까. 아주 조잡한 거 아니면. 조잡한 게 뭐가 있나요? Either Sam nor Laura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이게 and로가 안 되죠. or이 나와야죠. nor 되면 안 되죠. 아, 저 아가씨 손 다듬고 있어 지금. Either he or I have to exchange emails with the company. 주어가 뭐야? 여기서 여기까지가 주어인데 엄밀히 말하면 주어는 I란 말이에요. 왜냐면 B의 수에 일치시키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either I or he 그랬으면 has 나와야 되는 거죠. 이해하냐? either I or he 그래서 B의 수 일치시키는 거니까 has가 나와야 되는데 I잖아요. 그러니까 B가 A, B 중에 A, B 중에 have가 나와야 맞다는 거죠. 슬래시하고 has 쓰는 거고요. B의 수 일치에 연결하시는 겁니다. 밑에 갑니다. Neither A nor B. 둘 다 아니다. My brother resembles neither my mom nor my dad. 그래서 내 엄마도 내 아빠도 둘 다 아니라고요. 둘 다 안 닮았다. 뭐 이래 예문이. 참고로 내 중학교 3학년 책에는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은 resembles 다음에 목적어가 my mom이고 neither nor는 날려봐. 없애면 이거 접속사잖아요. 없어지면 원래 두 문장이 이거야. My brother doesn't resemble my mom. And my brother doesn't remember my dad. 그게 원래 두 문장인데 한 문장이죠. And로 됐으니까. 근데 어쨌든 내 동생은 엄마를 닮지 않았다. 그리고 아빠를 닮지 않았다. 그걸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하면 resemble의 목적어가 my mom이 되어야 되고 my dad가 된다고. 얘가 목적어고 동일구조 나와야 돼요. 얘가 목적어가 되는 동일구조가 등장하는 거예요. My brother resembles my mom. 아, sorry. My brother doesn't resemble my mom. 엄마도 닮지 않았고 and my brother doesn't resemble my dad. 아빠도 닮지 않았다. 둘 다 아니다. 그러면 neither nor로 간단하게 쓸 수 있다. 대신에 문장 구조는 resemble의 목적어가 my mom이고 resemble의 목적어가 my dad이라는 얘기죠. 영어 문장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자꾸 반복해서 얘기해 주는 거고 외우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밑에 이렇게 목적으로 나오는 거가 시험에 나오기는 크게 대단하진 않은 거고요. neither Suzy nor you 얘가 주어잖아요. 근데 뭐가 진짜 주어냐? B의 수 일치시키는 U에 B의 수 일치시켜야 된단 말이야. 자, 설명 듣고 써. 수지나 너 둘 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U가 주어다. B에 일치시킨다. 그러니까 아가 나오는 거고 뭐 쓰면 안 돼? is 쓰면 안 되는 건데 그건 위에서 했고 여기는 해석이 이렇게 돼요. 수지나 너 둘 다 미스터 스캇의 새로운 집에 초대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데
초대받지 않는다? 그럼 여기 not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not을 써도 틀려요. 여기서 다 해결될 테니까 neither nor가 둘 다 아니다가 돼 있는데 not이 들어오면 안 되죠, 여기. 이게 맞아요. 둘 다 아니야. 초대받은 거 둘 다 아니야. 이 말이 된단 말이야. 시험 문제가요. 이건 영작입니다. 이제 GPW도 있는 문장이에요. 저 문장이 좋아서 여기 쓰고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She neither 또는 neither라고 발음합니다. She neither denied nor admitted it. 그러니까 원래 문장은 뭐야? 두 문장으로 end로 연결되는 두 문장으로 만들면 she 아이고 얘들이 대답 못해. 야 she didn't 아이 참 didn't deny it and didn't admit it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방금 위에서 했구만. 봐봐. 그 여자는 그걸 부인하지 않았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았었다는데 didn't deny, didn't admit 할 거 없이 둘 다 안 했다며. 그럼 neither nor로 하고 didn't가 필요 없죠. not이 없으니까 she denied it, she admitted it에 not을 붙일 필요 없이 neither nor만 붙이면 된단 말이야. she neither denied 부인하지도 않았고 nor 또 뭐뭐도 안 했어? 인정하지도 않았어 그것을. 얘를 두 개의 등이 접속사 가지고 만들면은 얘는 상관 접속사잖아. 얘는 등이 접속사잖아. 이렇게 만들면 she didn't deny it and didn't admit it. 부인하지도 않았고 인정하지도 않았다. 이 말이 되는 거란 말이야. 얘가 얘하고 바꿀 수 있느냐? 문장 구조 자꾸 이해해야 된다니까. 이건 발음이 neither도 되고 neither도 돼요. 똑같은 이유로 얘가 either도 되고 either도 돼요. 발음이 either of us 뭐 이런 영화 대사가 생각나네요. 얘는 뭐냐면 NC ND라는 말을 너네가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얘하고 비슷한 말인데 NC ND가 뭐냐면 neither confirm nor deny 신문 용어예요. 언론사에서 많이 쓰는 용어예요. 미국 언론사들이 NC ND가 뭐냐면 확인해 주지도 않았고 부인하지도 않았다 이거예요. 대통령이 어저께 에어포스 1을 타고 이 일본으로 가는 도중에 통신이 두절됐다 그러는데 무슨 사고가 일어난 겁니까? 라고 대변인한테 백악관 대변인한테 물어보니까 백악관 대변인이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해요. 그럼 뭐야? 맞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아니다라고 한 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그걸 보통 NCND라고 해요. 이건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외워 T고요. 얘까지 다 외우셔야 돼요. 이거 나중에 니네 스프링에다가 쓸 거야. 이거 다시 갑니다. 뭔 얘기 하느라고 밑에 이 문장을 굳이 썼느냐? 아, 이거는 좀 다른 얘기고. 요거가 다시 얘기할 게 있어서 뭐냐? 시험 문제가 얘가 나온다고. 영작하려면 이렇게 한다고. 중요해 이거. not이 들어가면 안 돼요. 니 수지하고 너 둘 다 아니야. 초대받은 상태가 둘 다 아니야. 이걸 둘 다 아니란 말이에요. 왜 not이 왜 들어가냐고요? 아니라고 돼 있잖아. 요 neither nor이. Mr. Scott's new house. 미스터 스캇의 새로운 집에 초대받지 않는다예요. 안 왔다가 아니에요. 틀렸죠 이거? 이거 워가 돼야 맞아요. 쏘리 워가 돼야 맞아요. 안 왔다가 아니고 이 책이 틀린 거 그렇지 않니? 이렇게 시험 내면 큰일 나요. 이렇게 해놓고 답이 이거라고요? 큰일 나요. 이 책이 틀린 거 지금. 않는다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틀리든가 이거 틀린데 이걸 바꾸는 게 제일 적절하긴 한데 이거 외워야 되니까 않는다라고 해놓고요 지금. 미스터 스캇의 새로운 집에 초대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먹을 거 사고 가가지고 팟락이라고 하는데 팟락이라고 해서 자기가 음식을 갖고 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가져온 음식들 같이 나눠 먹는 게 팟락 파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거 하던데 그 여자분들 보면은 집사람도 하던데 한 네다섯 분이 모여요 우리 집에. 난 토요일 밤에도 일하니까 토요일날 모여요. 평일에도 모여요. 난 밤에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 집에서 모여요. 그럼 맨날 우리 집에서 뭐 해주는 게 미안하니까
각자 먹을 것들을 막 가져오세요. 파이도 막 만들어서 오고, 뭣도 만들고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한두 시간 얘기하면서 이제 가신다는데, 어쨌든 팟왁이라고 하는 파티 이름이고요. 어쨌든 그렇게 새로운 집에 가가지고 하는, 우리는 집들이라고 하고, 영어로 뭐라 그래? A house warming party라고 그래요. 집을 따뜻하게 만드는 파티. 왜요? 그 집이 어쨌든 한 달 동안 빈집으로 팔겠다고 for sale 이래가지고 간판 붙어가지고 아무도 안 살았잖아. 집이 좀 차가울 테니 가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북적북적 되면서, 청소는 다 돼 있으니까 북적북적 되면서 가서 집안의 온기를 좀 대표주는, 사람이 사는 집처럼 만드는 그런 파티라 이거. 요것만 써. A house warming party만 써. 두 손 눌러가지고 안 써. House warming, 집을 따뜻하게 만드는 파티. 자, 보면요. 자, 예문들을 좀 이상하게 쓰는 예문, 더 뒤에 가면 더 웃긴 예문도 있는데, 예문들 이상하게 쓰는데, 수지하고 너는 미스터 스카 새 집에 집들이에 초대받지 못했대요. 둘이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지 않니? 내가 니네한테 그런 거야. 야, 니네 둘은 초대 못 받았어, 마 바보야. 뭐 이러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거. 왜 예문을 이런 거 쓰는지 모르겠어. 뭐 둘 다 아프지 않다, 뭐 이런 거 쓰기도 좋지 않니, 예문을? 저 뒤에 가면은 수지는 저번 달보다 건강이 훨씬 더 악화되었다, 이런 말 써있어요. 죽어간다는 얘기 쓰고 앉아서 예문에 왜 그런 거 쓰는지 몰라. 이 예문들도 조금 어떻게 보면 이상해요. 어쨌든 수지하고 너는 왕따다, 뭐 이런 걸 알 수 있죠. 여기는 사진 정리해 가지고 쓰셔서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돼 있는 핸드아웃이 어마무시한 핸드아웃입니다. 하나 희소식.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 인간들은. X 하세요. 이거 풀지마. 풀지마. 이거 쓸데없는 짓거리 하고 있어. 이게 무슨 뭐하는 짓이야 이게. 하지마. X 다 하지마 이거. 그 다음 페이지도 여기까지 하지마. 여기까지 하지마. 밑에는 해야 되고. 밑에는 해야 돼. 쓸데없는 짓거리 하고 앉아있어요. 자, 요 핸드아웃을 가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왜 핸드아웃 제목이 없냐 이거. 여긴 있는데. 자, 가볼까요? 자, 보면은, 자, 잠깐 끊었다가 가겠습니다. 자, 어마무시한 핸드아웃입니다. 잘렸네 이게. 내려야겠네 조금. 머릿말을 너무 좁게 만들었구나 내가. 접속사 대 전치사란 말입니다. 써. 접속사 vs 전치사. 이제 이게 이 접속사 전치사 이 핸드아웃에 이 자, 보겠습니다. 접속사와 전치사의 대결 구도를 합시고 되어 있는데, 접속사하고 전치사가 하는데, 이거 어마무시하게 중요합니다, 이게. 고3까지 필요한 지식 합니다. 니네 어차피 중3께 고3까지 필요한 지식들이거든. 접속사 다음에 절이 나오고 부사절이고 꺽쇠가 되어 있다는 얘기니까 얘는 무슨 접속사야? 등위 접속사야? 무슨 접속사야, 민재야? 종속 접속사겠네, 그쵸? 종속 접속사 다음에 절이 나오면 이거를 종속절이라고 부르고 부사절이라고 부르고 뭐 이러는 거 아니야? 접속사가 시간을 나타내면 시간 접속사, 조건을 나타내면 조건 접속사, 얼도우 같은 게 나오면 양보 접속사, 양보 절을 이끈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얘도 꺽쇠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여기 있는 애도 부사고 부사절이죠? 날라가요. 얘도 부사절이라 날라가고, 얘는 전명구니까 부사라서 날라가고, 부사구는 부사 아닌가? 날라가죠. 그러니까 옆에 완전한 문장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여기 옆에 얘 부사절 플러스 뭐가 나오는 거야? 완전문이 나올 거예요. 부사구 옆에도
완전문이 나오겠죠. 아니 별거 아니야. 그러면서 봅니다. 얘는 절을 이끄는 애고 얘는 구를 이끄는 애다 라는 게 차이점이구나. 그러면서 여기 있는 애들이 접속사라는 얘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이 접속사라고요. 여기 있는 애들이 전치사라고요. 뜻은 똑같이 때문에인데 얘는 둘 다 뜻이 때문에예요. 뭐뭐 때문에 뭐뭐 때문에라는 뜻인데 얘는 접속사에 뒤에 뭐 나와야 돼? 절 나와야 돼요. 얘는 옆에 뭐 나와야 돼? 명사 나와야죠. 얘가 전치사들이니까. 그냥 외우는 거네요. 그래서 because 뭐 여기 예문 아 좋은 걸 들어놨네요. 여기 옆에 because 다음에 뭐가 나오냐? because she is beautiful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카마가 되겠죠? 얘는 꺽쇠가 될 테고요. 이게 이제 부사절 아니야? 그 여자가 아름답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아니야? 그 옆에는 because of가 있어요. 그러면은 because of, she is beautiful을 because of로 만들면 뭐라고 해야 되니? because of her beauty. 이게 남자 여자 막 예쁘니 뭐 잘생기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이거는 저게 딱 이해하기 쉬워서 어쩔 수 없어요. 요즘 뭐 여자한테 뭐 예쁘다고 얘기하면 그것도 무슨 안 좋은 거라며. 근데 예문이 너무 이게 간단하고 명료하기 때문에 합니다. 그 여자가 아름답기 때문에 그 여자의 아름다움 때문에 뜻은 똑같아요. 근데 얘는 왜 주어동사가 있는 절 나온 거야? 얘가 접속사라서. 얘는 왜 명사 나온 거야? 뷰티 전치사라서. 그래서 접속사는 보통 네모를 치고요. 전치사는 보통 세모를 칩니다. 얘가 접이란 뜻이고요. 얘가 전이란 뜻이잖아요.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거기서 이제 나와있는 뭐뭐 때문에 라고 하는 because, as 얘도 접속사로 쓰이고요. 전치사도 있죠. since 뭐뭐 때문에 뭐뭐 이후로 이런 뜻도 있잖아요. since가 뭐뭐 얘는 뜻이 많아요. 얘는 뜻이 많아. 얘는 HOP라고 쓰세요. 얘는 다음 핸드아웃이 as만 다룬 핸드아웃이잖아요. 그건 여기서 뭐 쓸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since는 뭐뭐 이후로 란 뜻도 되고 뭐뭐 때문에 란 뜻도 되는 거잖아요. 밑에 for는 이 for라는 접속사는 옆에 있는 전치사 for하고 모양은 똑같죠. 아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고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는구나. now that의 that은 생략이 가능해요. now만 나와. 고3 대화 봅니다. 근데 고3 대화 봅니다 했더만 고1 땐가 나오더라고. 참고시험에서. 그러니까 미리 다 하고 가야 된다니까 얘들아. now that을 고3 때 이 연계 교재에서 본 적이 있는데 now that 뭐 예를 들어서 now that the party is over we need to go. 파티가 끝나기 때문에 우린 가야 돼 뭐 이런데 뭐라고 나오냐면 now the party is over comma we need to go 이렇게 나와요. 아니 부사인 now가 왜 절과 절을 연결하지? comma가 무슨 얘기냐? 자 그게 3학년 교재에 써 있던 건데 now the party is over we need to go 이런 문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단순화 시킨 건데 이해가 안 가는 거 언뜻 카마를 가운데 두고 절과 절이 연결되고 있단 말이야. 그럼 불가능하잖아요. 나오는 부사란 말이야. 지금 이게 부사가 또는 카마밖에 없는데 왜 절과 절 연결되지 했더니만 이상하네 이상하네 하고 있다가 가만히 보니까 어? 나 대신 생각되는 거야. now 대신 접속사예요. now가 부사로 보통 쓰이니까
오래간만에 보면 착각한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올 수 있다. 대신 생략된 문장을 볼 수가 있다. 오른쪽 가서 because of나 thanks to나 owing to나 due to. 아, thanks to, owing to, due to 이렇게 돼. thanks to는 셋이 의미가 비슷한데요. 얘는 긍정적이에요. 얘는 긍정적이고요. owing to, due to. due to는 보통 부정적이에요. 반드시 그런 건 없어요, 영어에. 요거에서 얘는 좀 부정적인 게 있고요. 얘는 좀 긍정적인 게 있죠. 비꼬아서 말하는 거 아니라면 thanks to your help I won. 너의 도움 덕택에 내가 이겼지. Due to your failure, 네가 실패한 것 때문에 we lost the game. 우리가 졌잖아, 인마. 너 때문에 이 자식아. 이런 느낌이었다고. Owing to는 뭐 다 쓰이는 것 같고. Due to 다니 보통 안 좋은 애인 나 같아. Due to the heavy rain, we didn't go outside. 어우,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밖에 못 나갔어. Due to the traffic, I was late. 너무 교통이 막혀서 늦었지 뭐. 부정적입니다. 다 뜻은 뭐뭐 때문에. for도 전치사가 되는구나. for가 접속사로 뭐뭐 때문에라는 뜻이 있는 게 고3 되면 슴슴찮게 나오는데 접속사라는 걸 이해를 못하니까 왜 뒤에 절이 오는지 이해 못하는 상황이 있더라니까 얘들아. 품사 뭐야? 그랬더니만 전치사. 근데 전치사는 뒤에 옆에 절이 나오니?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접속사도 있는 거 알아? 이런 얘기합니다. on account of도 now that하고 on account of를 맨 밑에 배치한 이유가 얘들이 고2, 고3 대화 나오는데 now 대신에 얘구나. on account of가 나왔구나. 고1 때 on account of가 나왔네. now 대신에 고1 청고 1학년 시험에 영작에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because the weather is cold, weather was cold, he didn't go outside.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on account of 하고 바꾸는 거. on account of cold weather 이렇게 나가죠. 그렇게 바꾸는 게 나왔었어요. 저기 시험 찾아보면 있어, 얘들아. 그런 거 어떻게 기억합니까? 내가 다른 거 잘 기억 못해요. 영어는 기억해요. 영어 쪽으로만 특화돼가지고 가끔 우리 집 들어가는 아파트 그 현관문 번호가 뭐지? 헷갈려요. 핸드폰에 입력해놔서 혹시 몰라서. 근데 어쨌든 영어는 그런 게 기억이 나요. 맨날 이것만 하니까 이거로 특화된 아마 머리가.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고 하는데 이걸 보통 우리가 양보라고 합니다. Although, even 이 읽히는데 얘들이 이제 접속사들이잖아요. 이쪽 라인에 있는 애들이 접속사들이잖아. 근데 문제는 얘하고가 시험에 나와요. 얘는 뜻이 뭐야? 여기 써있는 이 뜻이잖아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얘는 뜻이 뭐니? He speaks as if he knew everything now. 뭐야 뜻이? 어? He speaks as if he knew everything now. 이 아름다운 놈들이 지금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죠? 새까맣게. 왜 그러니 얘들아. 9가 아니야? 아닌데 12가 아니야? 12가 아니야 했잖아 여기. He talks as if he knew everything now. 여기서 했잖아 이거. 마치 뭐뭐인 것처럼 해서 얘가 가정법이다. 얘가 가정법이냐 얘가 가정법이냐 헷갈리면 A를 시작하는 게 알파벳의 첫 글자니까 한글의 첫 글자 가하고 연결해서 외우면 얘가 가정법으로 될 거다. 기억나냐 채원아? 안 하면 까먹어요. As though, as if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가정법이라고 쓸 거란 말이야 여기다가. 봐보세요. 여기에는 as if, as though 뜻이 마치
뭐뭐인 양 이러더더냐. 얘는 가정법이에요. 이때 가라는 말하고 여기에 as a라는 말을 연결해 놨잖아요. 그래서 얘는 가정법으로 이해하고 살아야 되는데, 안 그러면 몇달뒤 되게 헷갈릴 거야 이런 말 했잖아요. 옆에 갑시다. 얘는 뒤에 절이 나오는 거야. Although she's beautiful, nobody likes her. Despite her beauty, nobody likes her. 얘는 despite of, in spite of가 전치사고요. 영어에 despite of란 말은 없어. 왜 얘하고 얘를 섞어가지고 이런 식의 말을 만들어내서 틀리니? Despite는 하나하고 inspire of는 세 개야. 얘는 전치사들이야. 밑에 갑니다. 뭐만 하는 동안에 while 접속사잖아요. 듀오링 전치사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마무리할 만한 걸 하나 더 써주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접속 부사가 있어요. 나중에 TSI라고 하는 이 자체가 부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접속 부사들이 세 개가 있어요. 외워야 돼요, 단어처럼. Not with standing. Never the less. None the less. 얘들은 다 부사들이에요. 접속 부사라고 하는 거 나중에 하게 될 거. 했잖아, 니네 접속 부사가 뭔지. 문법적으로 문장을 연결하는 게 아니라 내용적으로만 연결한다는 거냐? 그쵸? 얘들 말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있지만 요거로 외우면 될것 같습니다. 다른 거 단어로 가볼게요. 그것도 접속 부사지만 짧은 거또 뭐가 있냐? Still, however, yet. But, do. 이때의 do하고 달라요. 얘는 접속사고요. 뒤에 절 나와야 돼요. 얘는 접속 부사예요. 얘 다음에 카마가 나오고 다 부사예요. 이렇게 부사예요. 봐볼까요?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접속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얘는 전치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얘는 접속 부사예요. 얘는 전치사는 세모 치는 게 맞고요. 접속사는 네모 치는 게 맞거든. 그럼 봐봐. 얘하고 아이고, 저기 넘어가면 안 되는데. 되게 중요하던데. 접속사 1에 4개가 있고요. 전치사 2에 2개가 있고요. 접속부사 이게 3이라고 치면 8개가 있네. 이렇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고3까지 끝이에요. 이 책이 안 나와요. 고등학교 책을 봐도 이렇게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전부 다쓴 거예요. 영어에 있는. 이렇게 외우세요. 다 T예요. 얘는요, 박스 통째로 T예요. 여기 있는 문장은 지금부터 가야 됩니다. 갑시다. 자, because of the house which he was born in, he can't leave the town.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가 태어난 집 때문에 그는 그 마을을 떠날 수가 없다. 집을 놔도 갈 수가 없어서. 자, 답이 뭐가 된것 같아? Because야, because of야, 민지야?
앞에 거 뒤에 거? 뒤에 거 맞습니다. 얘를 주어 동사가 있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문법선은 우리가 죽으라고 연습하는 이유가 뭐야? 휘치부터 문법선 뭐야? 인까지? 채연아? 안 들려? 동가로죠. 얘는 없는 거예요. 명사밖에 없는 거예요. Because of가 맞습니다. 전목입니다. 어쨌든 because가 됐건 because of가 됐건 문법선은 꺽쇠입니다. 그 남자가 태어났던 집 때문에 아니면 because를 답으로 하려면 because there is the house which he was born in 이러면 되겠네요. 그쵸? Because there is the house 이렇게 나가면은 because가 맞죠? 그는 떠날 수가 없다. 아주 단순한 중3 수준의 문법 문제인데 틀리고 앉아있어요. 문법선을 안 하니까 그렇죠. 문법선 안 해도 알 것 같은데요. 고3 때도 그렇게 될까요? Now that on account of the show finished, we started to move. 너무 쉽네요. 답이 뭐야? 태균아? 앞에 겁니다. 얘는 접속사 now that이 맞습니다. 어쨌든 부사절입니다. 쇼가 끝났으니까 우린 움직여야 돼. 이때에 대해서는 생략이 가능하다. 나오만 보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고3 대화봐 저건. During while their stay they enjoyed it. 답이 뭐니 승정아? 얘는 품사 뭐야? 어? During 품사 뭐야? 듀오링 품사 뭐야 태균아? 전치사죠. while은 얘가 전치사면 뒤에 명사 나와야 되고 얘가 접속사면 뒤에 뭐 나와? 아니 했잖아 왜 그래. 얘가 접속사면 절 나와야 되고 얘가 전치사면 명사 나와야죠. 아니 이건 너하고 나하고 첫 시간에 하는 거 아니니? 전치사 플러스 명사 look at me and me가 전목 아니야? 얘는 전치사고 얘는 접속사야. 방금 수업했는데 왜 이걸 대답을 못하니? 답이 뭐야 민지야? 앞에 거 뒤에 거? 이게 왜 앞에 거야? 얘가 지금 명사가 나온 거라고? 왜? 스테이가 머무르다 아니야? 이게 왜 명사야? 크게 안 들려. 얘가 명사예요. 얘가 명사인 걸 어떻게 알아, 태균아? 대열이 뭐야? 한정사란 말이야. 한정사 뒤에 명사 나와야 되더라. 한정사가 뭐예요? 한정사가 뭐뭐가 있니, 다섯 가지? 영어 세 가지가 뭐야? 영어 한정사 세 가지가 뭐야? WH로 시작하는 거. Which, what, whose. 한글로 되어 있는 거 두 개는 뭐야? 소유격, 관사. 아, 얘네가 왜 이렇게 아름다운 짓을 하지? 니네가 일과를 굉장히 소홀히 여기면 안 되죠. 일과에 1H8WH 핸드아웃에 한정사 부분에 한정사가 which, what, whose가 나오고 관사하고 소유격이 나온다고. 그래서 옆에 보면은 한정사 다음에 명사 나오는 거라고. 얘들이 다 효용사처럼 쓰였잖아. Which one, what time, whose book 해서 명사 앞에 오는 효용사 같이 쓰이는 마치 효용사의 한정적 용법처럼 쓰여서 한정사라고 하는 거 아니야? 문법책에 따라서 이거를 의문 형용사라고도 해요. 심지어 왜 효용사처럼 명사 앞에 오니까. 니네는 고3까지 필요한 지식인 이 다섯 가지를 외우라고 했잖아요. 네가 굉장히 고급 문법을 하고 있는 상황을 거절한 거야, 네가. 얘는 한정사예요. 뒤에 명사 나온 거. 얘는 명사로 뜻이 뭐야? 체류예요, 체류. 동사로는 머무르다지만 명사로는 체류예요. 그들의 체류 동안에. 그러니까 명사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듀오링이 맞죠. 전목이니까.
그들의 체류 동안에 그들은 그걸 즐겼다. 이게 지금 졸업했죠. 군대 갔다 왔어도 졸업했어요. 고등학교 그 어떤 아이들이 중학교 3학년 겨울에 내가 수업을 받았는데 그때 18명이 됐어요. 청고간 애들만 모아놨다고 어느 학원에서 와서 수업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가서 수업을 해주는데 13명인가 그랬나? 그 중에 반이 이걸 맞추고 반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애는 그걸 기억하는 거 아니야? 얘가 동사가 아니라는 걸 기억한 거 아니야? 얘가 한정사 다음이니까, 즉 소유격 다음이니까 명상같다. 그래서 듀오링이 답인갑다 라고 한 문제를 다른 애들은 스테이가 동사라서 그냥 이게 주어가 되나 싶기도 했지만 그냥 와있었죠. 이러고 앉아있다니까요. 너가 나중에 중학교 때는 얘들아 너가 굉장히 지금 큰 기로에 서 있는 거야. 너가 어느 대학 갈지는 내년 2월 말까지 게임이 끝나요. 그 얘기를 여러 번 했죠. 봐봐라. 중학교 때는 공부를 잘하는 애건 공부를 웬만큼 하는 애건 차이가 안 나요. 왜냐하면 중학교 시험 난이도가 이 정도란 말이에요. 이 정도. 그러니까 얘도 100점, 얘도 100점이에요. 티가 안 나요. 하나 틀렸네. 오, 잘했다. 고등학교 시험은 난이도가 이렇단 말이야. 그럼 공부 좀 하는 애가 막 열심히 해야 겨우 좋은 점수를 받아요. 얘는 못해요 이거. 시간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치르고 났더니 영작 해야 되는 것 같다. 영작에서 많이 틀렸다. 영작 치고 공부하기 시작해요. 한 달 동안 뭐 공부해가지고 이게 영작을 맞출 수 있다고? 너 그렇게 생각하니? 그 GPW가 그렇게 한 달 만에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안 돼요.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번에 불탄고처럼 평균 33점이래 평균이. 전체 평균이. 내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가 88점 나왔는데 걔가 최고 점수래잖아요. 못 쫓아가요 그거. 그거 한두 달 만에 해결 안 돼요. 얘기한 것처럼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연락 오는데 수업 안 받잖아요. 야 그거 수업 받았다 내가 엄청 욕먹어요. 나중에 왜 선생님한테 수업 받는데 기말고사 성적이 이 모양이죠? 야 내가 미쳤니? 어떻게 한 달 만에 사랑을 받고. 말도 안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못해요. 그런 능력까지는 없어요. 니네가 지금 그런 거 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많아져. 나중에는 이거를 복구하기 힘들어 얘들아. 너네 지금 엄청 해야 돼요 영어도. 니네들 중에 누구는 나하고 수업할 수도 있고 누구는 수업을 못할 수도 있는데 수업을 못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니가 나가서 다른 학원 다니고 있어도 그 학원 선생님 말이 니가 아는 것보다 좀 다르게 알거나 이상하게 하는 것 같아도 너가 그걸 조절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커진 상태로 나가길 바래요. 얘기했잖아. 전에 그 서울대 연대 고대 떨어지고 성균관대 한양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그렇게 붙은 애가 와가지고 신불당에 있는데 학원에서 다녔는데 문법 설명하신 데 좀 이상하게 얘기해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막. 근데 마더텅 계속 복습하고 있었대잖아. 나하고 웬만큼 끝내고 나가세요. 네가 고등학교에서 내신 성적 영어가 잘 안 나올 때 너희 어머니하고 대판 싸우면서 내 얼굴 떠올립니다. 너는 얘기 안 하겠죠? 니네 어머니들한테 끝날 때 얘기해야죠. 뭐? 웬만큼은 끝내고 나가게 하게끔 만들어 놓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는 괜찮은 상태가 돼 있는데 이 녀석은 조금 아쉽네요. 니네 어머니 그걸 기억하시겠죠? 너 왜 그때 있을 때 그 제대로 안 했니? 다른 학교 간 누구는 이번에 100점 맞았다더라. 한정사 갑니다. He speaks even if as if he knew everything now. 답이 뭐였냐 이거 태균아? 뒤에 거죠. 얘가 가정법이죠. 이 가정법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A로 시작하니까 가정법이다. 뜻이 뭐야? B로? 마치 뭐뭐인 양. 써 빨리 너네는. 그는 마치 그가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말한다. 야 근데 야 나온데 여긴 왜 또 뉴냐? 과거에 나오냐? 왜 그러냐? 승정아? 여긴 나온데 여긴 왜 과거형을 쓰냐고. 이거 니네 as if 위에다 뭐라고 쓸게? 가라고 쓰고요. 뉴 위에다 뭐라고 써? 과라고 써야 돼요.
이게 현재, 여기는 현재라고 써요. 이거 왜 현재인데 과거였습니까? 카전법이라서요. 한 시제도 전으로 가는 거잖아요. 시험은 니네 내신이다 여기 올릴 테니까 니가 너무 늦게 깨달은 거야. 여기에서 다 해결하고 나가셨어. 영어 쪽으로는 최소한. 그거 지금 날리고 있는 중이야. While during shopping I felt pleased 하고 While during class I felt bored. 5-1과 5-2는 답이 달라요. 답 찾아봐. 요거 문제 좋죠. 요거 두 개 좋죠. 요것도 좋죠. 자, 5-1에 while during shopping, while during the class 이렇게 돼 있네요. 얘는 답이 뭐가 될 것 같아? 채연아? 왜? 찍은 거야? 찍은 건 아닌데. 이거 지금 답 맞춘 거야, 아가씨. 봐보세요. 얘가, 잘 봐. 고3까지 너한테 되게 중요한 정보야. 뭐, 다 그런 거 가르치죠, 지금. 여길 찢어서요. 여길 찢어서요. 뒤에 나온 주절에 주어하고 동사의 시제를 봐서 주어가 I니까 I를 쓰고, 동사는 비동사 써야 되는데, 비동사 여야 생략이 되죠. 왜? 이거 과거형이잖아요. Why, was를 써요. I was shopping. 내가 쇼핑하고 있는 중이었다. 말이 돼요. 그럼 얘가 답이에요. 밑에 봐. 쓰지 마. 얘에다가 I felt니까. 아, 주어는 그대로 쓰고, 비동사에 과거형 쓰라는 거구나. was를 쓴 거예요. I was the class. 그럼 얘는 뜨지 마. 나는 수업이었다. 아니야? 말이 안 돼요. 나는 쇼핑하는 중이었다.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듀오링이 답이에요. 하나 더. 이렇게 되면 얘를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얘를 뭐라고 부르게? 접분이라고 불러요. 접분이 뭐야? 접속사 부활 분사구문이에요. While I was shopping을 분사구문으로 만들어라. 그럼 뭐 해야 돼? While 찌꾸꾸 I 찌꾸꾸 was하고 felt 연결해서 시동이야. 그럼 얘 뭐로 바뀌어? being. 그 being은 어떻게 될 수 있어? 돼지꼬리 땡냐. 쇼핑만 남아야 되는데 while이 살아난 거예요. 접속사가 부활한 분사구문이에요. while 찌꾸꾸 I 찌꾸꾸 was하고 felt하고 연결해서 시동. 그럼 얘 찌꾸꾸 being. 얘는 수동태일 때 봤지만 돼지꼬리 땡냐. 그럼 쇼핑만 남아야 돼요. 근데 while이 살아났어요. while 쇼핑 접속사 부활 분사구문입니다. 얘가 Q42 330제 Q65 360제에 있대요. 중요해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30, 42페이지 별거 아니죠 솔직히. 아유 저거 뭐 원리만 알면 그 다음 전 아무것도 아니야. 보면 봐봐. while 쇼핑이 밑줄 치고 1 써있어요. 맞냐 틀리냐 물어보는데 맞아요. 이거 뭘 써야 돼 여기다가? I left니까 I was 썼는데 I was shopping 그럼 말이 맞잖아요. 이건 맞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고. 360제에는 360제에는 65번. 시험에 실제로 나오는 것들을 너한테 보여주는 거야. 시험에 나온 거야, 이거. During while a visit to my son and daughter-in-law 하면은 법적으로 딸이 됐으니까 며느리가 되겠죠. In Orange, Texas라는 도시에 있는 내 아들하고 딸의, 며느리에게 하나의 방문이야. 얘는 명사예요. 얘가 왜 명사게? 앞에 뭐가 있어? 한정사가 있어요. 그럼 얘 명사에 방문. 그러면 I commented니까 여기다가 찢어서 뭐 써야 되는 거야? I
과거형 쓰는 거 아니라 비동사에 I was를 쓰는 거예요. 그럼 I was a visit이면 뜻이 뭐야? 나는 하나의 방문이었다.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면 X 붙이고 답이 뭐야? During. I was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during. I was는데 말이 되잖아요? 그럼 while. 접속사 부활 분사 구문입니다. 밑에 내려가면 내가 껄핏하면 얘기하는 한양대 화학과 갔던 애가 고등학교 2학년 11월달 모의고사에서 틀린 문제예요. While during in the womb, babies can recognize the voice of their parents. 이렇게 되어 있네요. The womb이 뭐냐면 자궁이에요. 엄마 뱃속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기들은 인지할 수 있대요. 부모들의 목소리를. 그러니까 애기한테 태명 지어주고, 뱃속에 있을 때 아기를 태명 지어주잖아요, 이름을. 그리고 애기한테 막 얘기해주잖아요. 우리 애기가 잘 자라니 이러면서, 니네 아빠도 다 했단 말이야, 니네 뱃속에 있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애기들은 부모들의 목소리를 인지하기 때문에 태어난 다음에 엄마 아빠가 얘기해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엄마인지 아빠인지. 얘는 답이 뭐가 될 것 같니? 태균아. 민지야. 뭐, 이거 뭐 어떻게 하라고, 이거. 승정아. 내가 여기서 했던 짓을 하란 말이야. 답이 뭐야, 승정아? 앞에 거, 뒤에 거.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태균아? 여길 찢어야죠. 뭐 써보는 거야? 채연아? 아, 여기 주어가 베이비스잖아. 데이. 그 다음에 동사는? 비동사에 뭐 써야 돼? 현재형 쓰려잖아. 데이 아. 그럼 말이 되냐고. 데이 아 인 더 움이 말이 되냐 안 되냐 이거야. 말이 돼야 안 돼, 민지야? 말이 돼요. 뜻이 뭐야 이거? 그들이 자궁 속에 비동사가 일형식이면 뜻이 뭐야? 있다예요. 일형식 완전 문언이야. 그 애기들이 엄마 뱃속에 있었을 동안에 말이 된다니까. while이 답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가 지금 대학교 군대가 있어 지금. 근데 봐봐라, 걔가 이걸 틀려왔어요. 듀오링을 썼어. 그날 밤이 기억이 나네요. 저기 다른 학원에 있었는데 내가 물어봐, 이거 왜 이거 썼냐 했더만, while은 뒤에 주어동사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듀오링 썼대. 그 내가 물어봤어, 걔 보면서. 걔가 내 바로 앞에 앉았거든. 야, 듀오링 품사 뭐야? 그러니까 전치사요. 우리 전치사 다음에 전치사가 나올 순 있니? 날 보면서 씩 웃어요. 내가 지금 한 말을 아마 니네가 내년 2월 말까지 한 5번, 6번 들을 거야. 내가 물어봤어. 야, 얘는 품사가 뭐니? 전치사래요. 전치사 뒤에 뭐 나와야 되니? 씩 웃더라니까. 전치사 뒤에 전치사가 왜 나와? 얘는 조동사인데 왜 그러죠? 접분이라니까요. 접속사 부활 분사구문. 여기 지금 빙이 생각된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내가 지금 만든 이 방법은 안 나와요. 어디 책에 나온 거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매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방법을 찾아낸 거야, 내가. 몰라요. 옛날에 내가 그렇게 만들어냈는데 되게 내가 짜릿했었는데 지금은 어느 책에 나올지 모르겠죠. 주어동사, 여기는 주어동사를 주어 그대로 쓰고 동사는 비동사에 시제 맞췄으면은 they are in the womb이면 이게 1부이란 말이야. 말이 된다니까요. 그럼 얘가 답이에요. while이 답이에요. 접속사 부활 분사구문은 아니구나. 그거는 이제 약간 차원이 다른 얘기라. 아, 중요해 얘들아. 요 부분 필기하세요. 요 부분 필기하고 거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사진 정리하겠습니다.